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처음에 동영상 찍을 때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올리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처음에는 나름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청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좀 채찍질 좀 해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오늘은 게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해요. 코아라고 해서 지금 TV에 선정 엄청 나오더라고요. 무슨 게임인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카카오 게임이야, 그것도. 일단은 설치부터 해볼게요. 잠시만요. 암호 좀 적고. 카카오 게임이니까 횟수 제한이 있으려나? 아니면 뭐 땜시 카카오 게임을 할까? 이렇다하게 뭐 초대책 날라온 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일단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아이패드 2라서 좀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기기로 리뷰를 해야 옛날 그 구형 기계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대충 예측이 되실 거니까 계속 이 기계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설치야 빨리 되라. 말할 거 없다. 뻘쭘하다. 그냥 제 근황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도 살을 빼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정체기가 와서 한두 달인가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처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약 먹고 살 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약을 먹어서 지금 기운이 없습니다. 제 살 깎아 먹힌 것 같아 진짜. 약 먹은 거. 설치해야 했다. 참고로, 허용 안 함. 소리 켜야지. 구형기가 그런지 꽤 느리네요. 12세 이용가, 12세야? 구형기계니까 이 정도지. 그래도 요즘 다들 스냅드래곤 800은 이용하시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죠? 한 2년 전에 나왔지, 스냅드래곤 800이. 그것만 사용하셔도 웬만큼 빠르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애플 제품들이, 어머나, 사운드가 왜 이렇게 깨질까? 사운드가 좀 깨지는 것 같죠? 가끔 가다가 이게 사운드 깨질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딱 걸려버린 건가? 그럼 재부팅해야 되는데, 재부팅하면 좀 귀찮죠잉? 제발 깨지지 마라. 제 아이패드도 이제 슬슬 소리를 그냥 좀 줄일게요. 슬슬 이제 아이패드 수명이 다 돼가는지. 카카오 계정, 게스트로 한번 들어갈게요. 알았어. 거슬려도 안 되겠다. 잠시만요. 프로그램 전부 다 지금 종료를 했고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소리 깨지면 귀찮은데 완전히 껐다 켜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아이패드도 하나 사야 되겠네요. 다음 아이패드 버전 나오면 그때 하나 사야겠어요. 지금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이 나왔었는데 그 서버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면 서버까지 놓고 운영할까? 여러 개 서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요. 소리가 좀 깨지네요. 이거 제 단말기 문제입니다. 게임이 이루어진 않을 거예요, 분명.
추천 서버가 여러 개 있네요. 추천 서버로 그냥 들어갈게요. 어차피 저장도 안 하는 거니까. 캐릭터가 지금 총 3개가 있네요. 참고로 저는 아마 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들고 해봐야지 그만. 나왔다고. 이런 노래니까 깨진지 안 깬지 모르겠다. 그 소리를 한번 음소거 했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터치해서 이동하라고? 더블 터치는 대시. SP. 이 SP를 사용해서 질주하는 거네요. 난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 혼자 그래. 자동 전투인가 봐요. 방향만 정해놓으면. 전투 방식이 좀 전투방식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아직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스킬 같은 거 좀 눌러주면 좋겠는데 그냥 방향만 정해놓으면 그냥 때리는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 소리는 좀 줄여야겠다. 여전히 깨지네요. 보면은 보상도 있고 아마 퀘스트 같은 거겠죠? 상점도 있고 캐럿 구매 찬스 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뭐지? 콤보라든지 여러가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콤보도 업그레이드 해서 뭔가 때리는 걸 늘려가는 것 같네요. 뭐야? 아, 내가 모르는 그 한번 움직이면 끝? 한번 움직이면 끝이 없냐? 어떻게 멈춰야 될까요? 이거를? 두 개? 하나, 둘. 두 개. 잠시. 도전도 하고 퀘스트인 것 같아요. 그 필드를 좀 보고 싶은데 필드 볼 수 있게는 안 돼 있고 그냥 어떻게든 움직이라고 돼 있네요. 움직이고 움직여서 던전을 찾아 헤매는데 던전 찾기도 애매해서 그냥 얘를 눌러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처음 해보는 게임이라 뭔가 많이 그러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온라인 게임 치고는 아까 그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었잖아요. 이건 SP 소모 공격이었어요. 아, SP가, 아, 지금, 이렇게 올려서, 올리고, 이대로 내려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지가 알아서 때리고, 모든 콤보는 어퍼로 시작하나 봐요. 아예 안 올라왔잖아 얘가. 어머나.
야, 좀 콤보를 좀 써봐. 어퍼, 그치. 올라가, 올라가. 제가 못하는 거겠죠, 아직은? 이거를 스킬을 좀 배우면은 콤보 쓰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이상한 거는 지금 기계가 문제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일반 컴퓨터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처럼 이제 필드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알았어, 피카바던.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아니네, 닭. 맞죠, 여기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봐서, 일반 온라인 게임처럼, 멈춰! 일반 온라인 게임처럼 할 수도 있고, 전투 시스템은 이 그 모바일 기계에 딱 맞춘 것 같아요. 아까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냥 터치만 하면 되는 거 봐선 괜찮은 것 같네. 근데 왜 선전을 그따구로 만들었지? 선전이 너무 병신 같아서 할까 말까 깔까 말까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네요. 나중에 뭐 이제 나중에 콘텐츠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은 콘텐츠만 잘 발전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참고로 저는 전 별로예요. 죄송합니다. 찍어놓고 지우는 이 센스, 전 별로예요. 참고로 제가 하는 게임들은 이 정도입니다.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 이거 하나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크리티컬. 얘는 그나마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해서 그런지 익숙해서 계속 하긴 하거든요. 일단 코어 온라인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투 시스템도 그랬고 서버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PC 쪽에 많이 PC 온라인 게임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조작 체계만 그냥 저희 모바일에 맞췄을 뿐이지 그 외에는 기존 온라인 게임이랑 비슷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실 분들 한 번씩 해보시고요. 참 참고로 무료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카카오 붙은 거는 무료인 듯 무료 아닌 무료 같은 거. 하여튼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고요. 세이카의 자빵이 세이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